이 영상은 좋은 땅 출판사의 혈명이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조선 태종이라 불리는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그는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가차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왕좌의 난을 일으켜 태조 이성계의 충신인 정도전을 죽이고 자신의 형제까지 숙청하며 권좌를 향해 달려간 그는 마침내 1400년 11월 28일 용상에 올라 꿈을 이루니 그가 바로 조선의 3대 왕 태종이었죠. 그의 자리에는 피로써 스스로 세운 왕권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왕좌의 자리에 앉고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권력도 전보다는 안정되고 이제 후계자 문제를 생각할 때가 온 태종. 1402년이 되자 이제 이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고심하게 되는데 세자가 될 수 있는 아들들은 3명이었습니다. 조강지처인 원경 왕후와 낳은 아들들, 바로 첫째 양녕대군, 둘째 효령대군, 셋째 충녕대군이었는데 이때 결국 최종 선택된 것은 첫째 양녕이었죠. 태종 자신이 적장자 원칙으로 권력을 잡았으니 가장 마지인 양녕을 세자로 해야 명분이 서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태종은 양녕을 끔찍이 아꼈기 때문이었죠. 태종과 그의 아내 원경 왕후는 양녕 이전에도 세 아들을 낳은 바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단명하여 죽었고 이 아픔 속에서 그 다음으로 탄생한 아들이 양녕대군이었습니다. 태종은 그런 양녕을 매우 애지중지하며 아꼈고 다행히 그는 무럭무럭 자라주어서 태종을 기쁘게 했죠. 이때는 왕자 시절 태종이 잠시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우울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때 태종을 위안해준 것은 다름 아닌 양녕의 환한 웃음. 양녕은 태종의 전부였죠. 물론 둘째 효령대군도 있고 유난히 영특했던 셋째 충녕대군도 있었지만 양녕에 대한 태종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자의 자리에 오른 양녕대군, 11살의 나이였던 그는 처음엔 충실하게 태종을 따르며 도왔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자주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정치적 쇼를 벌였는데 이때마다 세자 양녕은 고맙게도 눈물을 흘리며 이를 반대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태종의 권위는 강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랑스러웠던 양녕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게 되는데 때는 양녕이 16살이 되었을 때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이었는데 양녕은 어느 날 명나라 사신의 연회자리에 갔다가 그곳에서 봉씨성의 한 기생을 보고서 첫눈에 반했죠. 봉씨를 갖고 싶었던 양녕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그녀를 불러오려 하는데 자신의 세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자 그녀는 순순히 궁궐 안까지 따라왔고 그곳에서 양녕은 봉씨와 밀회를 가졌죠. 그런데 이걸 들은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자된 자가 궁궐에 기생을 데려와 놀다니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양녕을 사랑하던 태종은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닥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양녕은 자신의 권력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었죠. 왕조국가의 유일무이한 후계자,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오직 아버지뿐인데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감싸고 돌았다. 한창 혈기 왕성한 시기에 이렇게 되었겠다. 이제 양녕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고 1414년이 되자 기생들을 동궁에 불러모아 아예 대놓고 정을 통했죠. 그러나 태종은 여전히 양녕을 사랑했고 오히려 양녕이 왕이 될 때를 대비하여 훗날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외척 세력을 숙청하는 데만 집중했죠. 그러나 그럴수록 양녕의 스케일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된 태종의 형인 정종에게 기생이 있었는데 양녕은 그녀까지 빼앗아 정을 통했던 것이었죠. 큰아버지이자 상왕의 기생을 빼앗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해지자 태종도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죠.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자식 앞에선 한없이 수이태지는 태종은 그저 참으며 양녕을 보위에 올리고자 할 뿐이었죠. 그렇게 망나니 짓은 계속되었는데 하지만 태종은 이런 양녕에게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태종의 막내 아들이었던 성녕대군이 병에 걸렸습니다. 홍역이었죠. 이때 태종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은 크게 걱정했는데 특히 셋째 충녕대군은 직접 찾아가서 성녕대군을 간호했죠. 충녕은 자신의 영특함을 10분 발휘하여 의서를 스스로 탐독했고 친히 약을 써서 막내 동생을 치료하려 애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왜인지 양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성녕대군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마는데 태종은 매우 슬퍼했죠. 그런데 그런 태종에게 기가 차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니 양녕은 성녕대군이 위중할 때 간병은커녕 활쏘기나 하며 밖에서 노닥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태종은 분노하고 양녕 그놈은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 같지 않다 라며 탄식했죠. 이런 상황에서 군주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양녕에게 과연 정사를 맡겨도 될까? 유교 국가에서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 세자라 태종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양녕은 또 한 번의 대형 사고를 터뜨리게 됩니다. 종이품 중추원부사 곽선의 첩 어리이라는 어여쁜 여자가 있었는데 양녕은 곽선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미래를 가진 것이었죠. 이제는 종이품 고위관료의 첩까지 탐한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이를 알고 격노하지만 오히려 양녕은 어리를 장인의 집에 숨기고 그 와중에 아이까지 만듭니다. 유부녀를 빼앗아 유부녀의 친정에서 범한 것이었죠. 태종은 이에 크게 질책하지만 양녕은 이번엔 대놓고 선을 넘습니다. 아버지도 첩이 많은데 왜 내가 첩 갖는 건 안 되냐 라는 망언을 내뱉은 것이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태종도 여성 편력이 대단하여 29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을 한 건 감히 국왕에게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양녕의 그 말은 매우 중대한 도전이었던 것이고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태종의 양녕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기회를 포착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죠. 셋째 충녕은 양녕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데 허구헌날 놀러나가는 양녕과는 달리 충녕은 학문을 매우 좋아하여 한 책을 100번은 읽었고 구소수간이라는 책은 무려 1100번을 읽은 사람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책덕후라 불릴만 했죠. 태종은 그런 충녕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곧 충녕은 학문, 미술, 음악까지 통달한 인재 중에 인재가 됩니다. 그러니 양녕에게서 마음이 떠난 태종은 자연히 그렇게나 학문을 좋아하는 충녕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고 충녕도 이를 눈치채고 이 기회에 왕위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충녕은 태종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갈고 닦은 학문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그럴 때마다 태종은 물론 신하들도 충녕을 입이 마르게 칭찬했죠. 보란듯이 자신을 어필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양녕이 아니었습니다. 충녕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 양녕은 충녕을 경계하게 되었는데 결국 둘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갈등이 시작되죠. 한 번은 양녕이 충녕에게 와서 내가 입은 옷 어떠냐 라고 자랑했는데 충녕은 옷자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나 갈고 닦아라 라며 일갈했죠. 옆에 있는 신하들도 충녕의 말이 옳다며 양녕을 욕했습니다. 완전 무시를 당한 양녕은 화가 나서 한 달 뒤 태종에게 충녕은 말만 번지르르하지 심약한 놈이 틀림없다 라며 헐뜯죠. 그러나 태종은 충녕이 겉으로는 유약해도 결단력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다 라며 두둔했습니다. 태종의 마음이 어느 정도 떠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태종의 이런 마음은 곧 쇠기가 박히게 되니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운 남제라는 사람이 충녕과 함께 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남제는 충녕에게 충녕이 양녕을 제끼고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투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세자를 내치자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당사자인 충녕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발언이었죠. 하지만 이를 들은 충녕은 담담하게 그 말을 태종에게 전했고 태종은 역정은커녕 남제 그 늙은이가 과감하구나 라고 했을 뿐이었죠. 암묵적으로 양녕이 세자감이 아니라는데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양녕이 정신 차려서 보통 이상만 해줘도 태종의 마음이 바뀌었을 여지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녕이 자기 패거리와 함께 큰 사고를 쳐서 태종이 그 패거리들을 파직시킨 일이 있었는데 양녕은 정신 못 차리고 태종더러 너무하다 다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것이었죠. 보다 못한 어머니 원경왕후까지 너는 왜 아버지께 노여움을 이리 끼치냐 라며 윽박질렀고 이제 태종의 마음은 완전히 양녕에게서 떠났죠.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가 피로써 세운 왕좌를 저런 이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충녕이 세자가 되는 건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충녕에게도 혹시 모를 변수는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충녕의 둘째 형 효령대군이었죠. 충녕은 어디까지나 셋째, 둘째인 효령이 존재하는 이상 효령이 마음만 먹는다면야 얼마든지 충녕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효령은 완전 수도승 스타일이어서 권력에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효령은 항상 인자한 미소를 띠며 불교 경전에만 심취해 있어서 다른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경전만 읽었던지 실록에도 효령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태종이 아들들 모아놓았을 때
잠깐 나온 정도이죠. 그리고 효령은 너무 착해서 경쟁심이 없고 모든 일을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양령이 괜히 시비를 걸어도 효령은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죠. 당연히 태종도 이렇게 관심 없고 순한 녀석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으면 조정이 어지러워질 것을 뻔히 알았고 결국 태종은 최종 결정 과정에서 효령을 그냥 대충 빼고 충령을 세자에 책봉했죠. 이때 효령이 얼마나 대충 빠졌냐면 술을 잘 못 먹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당시에 술 관련 기록을 보면 왕도 어마어마하게 마셨을 정도로 술이 정치에 있어서 중요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술 못 마신다고 세자에서 뺀 건 당사자인 효령이 화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었죠. 뭐 술이 유교를 상징하므로 불교에 심취한 효령과 어울리지 않는 다는 걸 돌려 말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에도 속세에 아무 비련도 없는 효령은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고 결국 세자는 문제없이 확정 그리고 아예 충령이 세자가 된 지 두 달 만에 태종은 왕위도 넘겨줍니다.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났고 그렇게 충령은 1418년 왕위에 올랐죠. 세종대왕의 시작이었고 모든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양령은 폐세자가 되는 불명예를 겪었는데 양령도 이렇게 되면 태종을 원망하고 세종을 미워하며 복수를 다짐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양령이 관심 있는 건 망나니짓 뿐이었죠. 폐세자가 되었음에도 양령은 밤에 담을 넘어 도망가고 남의 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양령은 곧 폐세자 절차에 따라 경기도 광주로 쫓겨나는데 정말 이때마저도 태종은 양령을 너무나 사랑하여 폐위된 양령에게 아까 나왔던 첩 어리를 같이 데려가게 해주었죠. 한 술 더 떠서 사실 폐세자 될 때 태종은 흐느끼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자식 사랑이죠. 아무튼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었는데 그로부터 4년 뒤 태종은 승하하고 세종이 드디어 혼자서 정사를 돌보게 됩니다. 진정한 유일왕으로 거듭난 세종이었죠. 하지만 양령의 비행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런 양령을 못마땅해하던 신하들은 왕도 바뀌었겠다 세종에게 하나같이 양령을 벌하라 합니다. 그러나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모양입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 세종은 양령을 감싸주고 내보내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었다고 하죠. 정말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인자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종의 치세 동안에도 형 양령대군은 계속 방탕하게 살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고 이번엔 세종이 52세의 나이로 승하했는데 세종의 아들 문종이 다음 왕위에 올랐죠. 그러나 2년 뒤 병약했던 문종도 일찍 승하했고 세종의 손자인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양령은 살아있으면서 똑같이 망나니 짓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령은 적어도 세종에게 피해는 준 적이 없었지만 그러냐 양령은 이 단종 시절 역사에 남을 역대급 민폐를 끼치게 되니 이때 그 유명한 수양대군이 갑자기 등장 피바람을 일으키며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어린 임금 단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양령대군은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갑자기 등장해서는 앞장서서 이 단종을 죽이라고 상소를 올렸던 것이었죠. 세종의 손자를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이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양령대군은 왕실의 우덜은 그가 올린 상소의 힘은 강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죠. 세종의 손자를 죽이는 데 일조한 양령대군이었습니다. 양령은 그렇게 망나니 짓의 끝을 찍었고 세조의 비호 아래 계속 방탕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며 세조 8년인 1462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오냐오냐 했더니 온갖 뒤통수를 치고 떠난 양령이었죠. 그렇게 충령 과 양령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이때는 세종 사후 12년이나 지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던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효령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세종이 승하하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는 와중에도 아무 개입도 없이 오직 불교에만 심취하여 수도승의 삶을 살고 있었죠. 물론 유교 국가의 왕자로서 스님이 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는 절밥과 비슷한 웰빙 식단을 먹으며 거의 스님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강 식단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판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인지 효령은 91세까지 장수하며 무려 또 24년 뒤인 성종
1417년 1486년에 사망했죠. 그렇게 태종의 세 왕자 양녕, 효령, 충녕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 다 역대급 왕권을 휘두르던 태종의 아들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첫째 양녕은 자신의 망나니 짓을 아주 즐길 대로 즐기며 여한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고 둘째 효령은 불교에 심취하여 정치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고 셋째 충녕은 그토록 좋아하는 학문을 계속했고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근본은 같았으나 이 셋의 성격과 결과는 달랐던 것이었죠. 이렇게 각자 다른 셋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역사의 하나의 되짚어볼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좋은 땅 출판사의 혈명이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책 혈명은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대화 형식으로 태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사 소설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세종 즉위 과정과 양녕대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이 책에서는 태종과 세종 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태종의 선위 후 왕이 익숙지 않은 세종이 상왕 태종과 함께 그간의 태종의 이야기를 나누는 역사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태종은 피로 점철되어 있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정적을 해치웠는지, 왜 그런 선택을 내렸어야 했는지를 세종에게 말하며 태종 이방원 역시도 임금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인 태종 세종 승계를 이렇게 대화라는 신선한 방식으로 풀어내어 태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파헤쳐보게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주는 책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